요즘 산업계 화두는 단연 수소입니다. 국내외 이름 있는 기업치고 수소 분야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구매 상담까지 벌이는 전시회가 수소도시 울산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운행하는 수소 선박이 물살을 가릅니다. 육지의 수소차와 같이 바다에서도 마침내 수소 선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소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시회 첫날,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을 전시해 놓은 150여 개 부스 곳곳에선 활발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며 구매 상담도 펼쳐졌습니다. 수소 실린더를 제작하는 업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터키, 인도,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각지에서 이런 수소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상용화를 눈앞에 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버스엔 하루 종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소 버스가 밖에서도 자주 돌아다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이 수소 전기버스는 일반적인 전기버스에다가 수소를 충전만 시켜주는 방식. 이번 전시회에서는 60여 개 수소 관련 전문 기업들이 참가해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업체 간 사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소 기업은 물론 외국 대사관까지 전시회에 참석해 한국 수소 산업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산업용 수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울산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수소도시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